고령의 사삼 수형인과 유족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 일괄 재심 청구하는 방안이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시됐죠. 오늘은 제주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면희 기자입니다.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삼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그 뭐 위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. 예,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면 예.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주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괄 재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이제 사삼 위원회에서 네. 일괄적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족회에서는 고민하고 있으신데 네, 네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안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 정말 이 금전적인 그런 배보상을 통해서 위로가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그 원칙 아래에 해법을 찾도록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. 법무부와 간담회를 한 4.3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.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4.3 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동의해주는 그런 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. 제주 4.3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 현행법 태도 내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추미애 장관이 4.3 수형인 재심과 배보상에 대한 해법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해 해법 수준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면입니다.